뛴다는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도 뛰어난데 다른 것도 더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재능 같은 것을. 핑거보드 기술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핑거보드를 향한 용호의 열정도 조금씩 커져갔고. 아, 대회장이에요, 대회장. 이제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꿈을 꾸게 된 용호. 지금부터 예비 핑거보드 챔피언 용호의 핑거보드 쇼타임. 첫 등장은 당당하게. 자, 이제 오. 가다가. 오. 빨라요, 빨라. 거기서 와, 진짜 순간적으로. 이번엔 조금 더 현란한 점프 기술. 와, 저걸 보내고. 어, 저런 기술 있는데 진짜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24시간 핑거보드와 함께하는 용호, 학교에서도 틈만 나면 솜씨 자랑이다. 핑거보드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 시험 끝나고 애들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애들이 좀 시험을 좀 처음 치고는 못 보고 이래서. 그래서 용호가 그때 좀 재치 있게 좀 핑거보드 하고 좀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장소에 규약받지 않고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력 친구의 도전.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그 쉽지 않을 것인데. 네 보드 망가뜨린다고. 아니 뭐 얼마 짜리? 그러지 마. 야야 이거 빨리. 그때 누군가 잽싸게 건넨 물건이 있었으니 딱 걸렸네. 단번에 성공. 하지만 실격. 이것 때문에 애들이랑 더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좀 더 빨리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난 후 용호야, 엄마 좀 도와줘. 응. 어, 뭐? 용호 아파트. 응. 어. 제 안에 집. 용호가 핑거보드를 손에 내려놓는 유일한 시간. 아, 이렇게. 아, 용호야, 이게 부모님도 도와드리나 봐요, 이렇게? 예, 배달 같은 거는 어머니가 지금 어깨가 안 좋으셔서. 아. 좀 이런 거 무거운 거나 아니면 좀 드는 거를 제가 많이 하려고 해요. 아. 부모님을 위해서는 제 아무리 핑거보드라도 잠시 내려놓는 착한 아들 용호. 하지만 틈만 나면 어김없이 핑거보드와 일심동체. 용호의 핑거보드 사랑에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얘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얘 아들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지나갈 어린 시절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이제 용호가 가끔 핑거보드 하길래 제가 이제 그랬죠. 머릿속에 말고 써와봐라, 아빠한테 써와봐라, 이렇게 써온 겁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담겨있어요. 용호가 부모님께 쓴 글엔 핑거보드에 대한 용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있었다. 용호를 보면은 지금은 가슴에는 그 핑거보드라는 게 아주 열이 반짝반짝 나는 그걸 지금 안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조금 그걸 꺼틀게 해서는 안 되죠. 핑거보드를 하면서 나쁜 습관도 고치게 됐다는데. 핑거보드 하면서 가장 좋은 게 틱 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눈 깜빡거리거나 손톱 물어뜯는 거. 그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여주는 이해와 사랑 또한 용호를 성장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어머니가 해주시는 만큼 하게 해주시는 만큼
어머니가 원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